이제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 매주 가족 모임을 즐기고 있답니다. 오늘은 정호 씨와 처남이 합세해 뭔가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공동 별장이라도 하나 더 지으려는 걸까요? 요거는 사이드월이라고 하는데요. 1차적으로는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옆 사이트랑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을 때는 사생활 보호 그런 기능도 해주는 겁니다. 바깥쪽만 일단 쫙쫙쫙 치면 될 것 같은데? 호흡이 매형과 처남 사이 아니라 친구라고 해도 믿겠어요. 이렇게. 이것도 괜찮을까? 두 분이서 호흡이 잘 맞으시나 봐요. 그래도 같이 다닌 지 꽤 돼가지고 그래도 잘 맞는 편입니다. 나이 차이도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서 거의 친구처럼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척하면 척이라는 두 사람이 움직이니 가림막이 금세 완성이 됐습니다. 가림막 설치에 이어 요리까지 준비한 두 남자. 큰 거 쓰자. 겨울 별장에서 요리는 항상 두 사람의 몫이라고 하지요. 오늘 메뉴는 설날에 빠지면 서운한 떡국과 고소한 전인데요. 근데 아내 혜진 씨는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하네요. 저희는 캠핑 오면은 절대 해먹지 않아요. 우선 이렇게 밀키트가 가장 좋고요. 남편이 해야 하기 때문에 남편이 요리를 이렇게 잘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밀키트 사랑합니다. 와. 밀키트면 어때요? 편하고 맛만 좋으면 되는 거죠, 뭐. 온몸을 녹여줄 뜨끈뜨끈한 떡국을 온 가족이 모여 함께 먹으니 새해엔 복이 넝쿨째 굴러오겠어요. 여기에 부모님만 오시면 딱이겠네요. 추석 때도 캠핑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 설도 여기 캠핑장 와서 같이 명절 보낼 계획이에요. 별로 안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저희보다 캠핑을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가끔은 막 먼저 뭐 캠핑 안 가니 이렇게 여쭤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번 명절엔 부모님도 함께해 겨울 별장이 더 북적일 예정입니다.